재용님의 5년 후 10년의 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그건 저도 사실 궁금한 건데요. 성공선배 커뮤니티에 이제 재용님이랑 인터뷰를 할 거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구독자분들 있으시냐라고 사전 질문을 받아봤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 왔었던 거는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사실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는 조금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어렵고 너무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면은 압도당할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굉장히 커 보이는 문제를 최대한 잘게 잘라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순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뷰할 때 이제 안드로이드 쪽 관련해서는 개발자 로드맵을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안드로이드 말고도 정말 말 그대로 공부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또 있으신지. 저는 정말 막 책만 들여다보고 정말 글만 읽고 이런 거는 금방 누구나 지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나 순서는, 개발이라고 한정을 짓는다면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면서 고민해보면서 학습하는 거를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책을 계속 보고 공부하고 이러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배워라. 네, 그렇게 시도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습득을 하면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책만, 몇백 페이지 된 책만 계속 읽으면은 사실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저는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엔지니어도 뭐 ASMR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오픈소스 코딩하는 거를 또 키보드 ASMR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화면도 막 보고 이런 걸 영상으로 올리시다 보니까 직접 코딩하는 걸 봤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라고 적으셨어요. 저는 어떤 코딩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설계를 조금 다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했던 동작을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거긴 노동의 영역이거든요.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해서 이제 타원 속도가 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 올려주셨는데, 세계적인 개발 트렌드, 흐름을 관찰하는 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주로 트위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서는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커뮤니티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작성한 그런 테크니컬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컨퍼런스 녹화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일종의 테크니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레딧이라든지 뭐 링크드인, 다양한 뭐 위클리 뉴스레터들을 잘 구독을 해서 실제로 다른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용님의 5년 후 10년의 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그건 저도 사실 궁금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엄청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 잘 세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이 한의사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꿈이 개발자로 또 바뀌어버렸고,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꿈을 세워놓기보다는 1년, 길면 최대 2년 정도까지 제 목표들을 정말 빼곡하게 정리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경제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 목표들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 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2년 네, 이루실 목표는 러프하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꾸준히 운영하고, 현재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잘 일하기. 네, 아주 중요하죠. 네, 요새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프로젝트들도 제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되면 또 그 프로젝트를 또 중점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시도에 저도 함께 하고 싶네요. 이게 진짜 궁금한데, 정말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플랫폼도 정말 많고, 이 수많은 언어들 중에 어떻게 하시다가 안드로이드 개발 내가 해야겠다 를 결정하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개발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연히 뭐 인턴을 하면서 모바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바일 개발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맞는 거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제 디바이스에 들고 다니면서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또 재미를 찾았고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플레이나 이런 마켓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올리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안드로이드가 고어 언어는 지원이 안 될까요? 코틀린만 계속 밀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이고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제프레인스에서 일단은 코틀린이라는 언어는 사실 안드로이드에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뭐 컴파일러라든지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접점이 있고 사실 그쪽으로 훨씬 더 지금 구글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 언어가 지원이 되고 뭐 그 부분이 코틀린을 뭐 대체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아직 단기간에는 조금 네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플러터 쪽으로 많이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서 고언어 지원은 아닐 거고 아마 다트 언어를 조금 더 잘 쓰기 쉽게 계속 뭐 업그레이드 하려 하지 않을까? 플러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조금 더 쉽게 좀 더 성능이 좋게 만들려고 그쪽으로 많이 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인터뷰 거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질문 폭탄을 날리고 있는데 방송스럽게 잘 답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후배님들한테 이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지. 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채용 시장도 지금 그렇게 많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분야를 꼭 찾으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경제 상황에 휘말리기보단 꿋꿋이 내 할 일 잘하고 있으면 된다. 오늘 혹시 인터뷰는 어떠셨는지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제가 질문도 막 현명하게 하지 못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를 제가 또 풀었어야 됐는데 뭐 그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전반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도 많아서 저도 한번 오랫동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다행이네요. 다음번에 와주시오. 와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도 되겠네요. 이걸로. 네.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난스럽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괜찮다면 저희가 정말로 부산에 한번 놀러 가서 또 이런저런 뭐 마술쇼도 촬영을 해보고 뭐 이래도 괜찮은지. 네, 제가 지금 잠깐 부산에 머물고 있는 거라서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요청만 주신다면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구글에서 개발 잘한다, 이 사람 코틀린 개발자인데 진짜 잘한다 라고 공식 인정받은 스카이도브 재웅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재웅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직 다 못 다룬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밑에 더보기 란에다가 재웅님에 대한 레포들이라든지 블로그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만갑을 진행하면서 갈수록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좀 더 잘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자극도 굉장히 느껴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 걸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나도 진짜 저런 사람들처럼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차기도 하고 더 잘 인터뷰 준비를 해야겠구나. 유재석님이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느끼는 저도 소감 한마디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선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구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기 동전인데 뭐 뒤에서 나왔네요.